네, 오늘장 간판주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한국 AI 투자센터 홍희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조선일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네. 로보스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그 로봇 관련주의 대장 종목이죠. 어제 그 여러분들 뭐 발표하신 거 아시죠? LG그룹에 대해서 앞으로 5조 원의 적자를 냈던 LG가 스마트 사업부를 이제 철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난 그 얼마 전에 LG 구강모 회장이 1월 달이죠. 앞으로 LG그룹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성장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1999년도 2월 달에 이전에는 LG산전이고 지금 이제 LS산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가 너무 회사가 안 좋으니까 매각을 해서 스핀오프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 기업을 임원들, 임직원들이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데 현재 얼마 전까지 로보스타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다 그 직원들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LG그룹의 협력사였지만 2019년도 9월에 800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 비중의 한 30% 이상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그때 경영권까지 다 매수를 했죠. 그래서 현재는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이 회사가 현재까지는 적자이긴 합니다만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IT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조용 산업용 로봇과 FTP라고 그래갖고 평판이죠.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장비들을 만드는 그런 제조 현장에 아주 빠지지 않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 회사가 만드는 프로젝트성 5개의 분야에 대해서 지금 로봇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죠. 두 번째는 트랜스퍼 로봇이라고 그래갖고 이 평판을 디스플레이를 이동시켜서 움직이는 신는 이런 적재용 장비를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스테이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공장 자동화 물류 시스템용 이송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공정 장비에서 LED나 여러 가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산업 장비, 검사 장비까지 만들고 있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 신성장 사업을 위해서 LG전자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년에 백색가전 같은 경우도 3조 원 이상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부터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락을 했는데 IMF 때 10년 이상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도 10년 이상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실 때 내가 이 기업의 사장이다, 내가 이 기업의 회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신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시장의 LG그룹이 어디로 이제 신사업을 확대할지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는 홍 대표님이 가져오신 네.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신고가를 좀 경신했습니다. 54만 4천 원, 아직까지 종가는 아닌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미국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알파벳, 뭐 MS,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한 2에서 4%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적인 부분들이 좀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뉴욕 증시의 어떤 분석이 좀 필수적인데 그런 이제 빅테크의 어떤 반등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당장의 호재거리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올 기대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좀 반영 좀 측면도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모빌리티 투자 유치가 이제 긍정적이죠. 이제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구글 쪽에서 565억의 투자 유치를 좀 받았다. 이제 이 부분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IPO 상장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IPO,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창투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오늘 뭐 그 카카오의 반등도 두나무 상장 이슈가 굉장히 조금 지금 호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큰 기업의 IPO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IPO에 대한 것들 기대감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 주목을 계속적으로 해봐야 될 부분인 건 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레딧이라는 웹소설 업체에 대한 인수 추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웹소설 업체인 레딧을 인수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금줄이 지금 카카오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IPO를 통해서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좀 따라 들어가야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해서 추격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얽혀있는 이슈가 정말 많죠.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겠지만 목표가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확인해봤습니다.